반갑습니다. 의뢰입니다. 2021년 4월 13일 CNN 뉴스에서 직접 듣고 본 단어 구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번부터 25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Lure. 꾀다, 유혹하다. Lure. 꾀다, 유혹하다. Number 2. Sue. 소송을 제기하다. Sue. 소송을 제기하다. Number 3. Intuition. 직감. Intuition. 직감. 자, 1번과 3번은 약간 어렵습니다. Number 4, ban, 금지하다, ban, 금지하다. Number 5, bash, 맹비난하다, bash, 맹비난하다. Number 6, insult, 모욕하다, insult, 모욕하다. 자, 5번 단어,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7, we have to do this in a fair and equitable way. 자, 우리는 자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We have to do this in a fair and equitable way. 우리는 자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자 7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많이 배웠죠? Have to 뭐뭐해 한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만 바꿔주면 됩니다. Have to do 해야만 한다. Number 8. Retreat 물러나다 후퇴하다. Retreat 물러나다 후퇴하다. Number 9. Why is that? 아 그거 왜 그런 거니? Why is that? 그거 왜 그런 거야? 자, 9번은 자,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Number 10. Try to get attention. 아, 관심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Try to get attention. 주의를 끌려고 노력하다. 10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17번처럼 try to 뭐뭐하기 노력하다고요? 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get은 어떠란 뜻입니다. Try to get. 얻으려고 노력하다. Number 11. Surpass. 능가하다. Surpass. 능가하다. Number 12. Offer. 제의하다. 제안하다. Offer. 제의하다. 제안하다. Number 13. Ease the burden. 아, 부담을 덜어주다. Ease the burden. 부담을 덜어주다. 자, 13번은 좋은 표현입니다. Number 14. Lift. 들어올리다. Lift. 들어올리다. Number 15, incredibly stoic. 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금욕적인. Incredibly stoic.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금욕적인. 자, 뒤에 있는 단어 stoic, 금욕적인 극기의 뜻입니다. Number 16, behave responsibly. 책임감 있게 행동하다. Behave responsibly. 책임감 있게 행동하다. 자, 16번도 좋은 표현입니다.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umber 17, recommend, 추천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Number 18, we are so happy to have you back. 아, 여러분을 다시 모시게 돼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We are so happy to have you back. 당신을 도로 모시게 돼서 매우 행복합니다. 자, 18번도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umber 19, root, 훔치다, 약탈하다, root, 훔치다, 약탈하다. Number 20, switch, 바꾸다, switch, 바꾸다. Number 21, clock is ticking,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Clock is ticking,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자, 21번은 자 미국 드라마 뉴스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19번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22, precaution, 예방조치, precaution, 예방조치. Number 23, cement, 접합하다, 강화시키다, cement. 접합시키다, 강화시키다. Number 24, pretty impressive, 상당히 인상적인. Pretty impressive, 상당히 인상적인. 자, 24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pretty가 부사일 때는 상당히 꽤란 뜻입니다.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Number 25, supply will soon outpace demand. 자, 공급이 곧 수요를 앞지르게 될 겁니다. Supply will soon outpace demand. 자, 공급이 수요를 조만간 앞지르게 될 겁니다. 자, 25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supply 공급이고요. demand 수요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outpace 하면 앞지르다는 뜻입니다. 자,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게 될 거다. 자, 1번부터 25번까지 자,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 그리고 괜찮은 표현들 몇 가지 섞어놨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CNN 청취하는데 그리고 영어 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